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어떻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십계명이라는 열 가지 항목으로 착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개 항목으로 출발했다가 딱 한마디로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네. 율법은 613가지인가 그래요. 그거를 10가지로 만들면 십계명이 되고, 그 십계명을 또 더 한마디로 탁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가 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완성 또는 율법의 끝, the end 또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율법은 결국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 이제 십계명으로 나타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요. 십계명 그러면 오셨어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 그럼 그 뭐예요? 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난 죄를 뭐요? 죄가 없다고 그래. 그 말은 인간들끼리 하는 도덕법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법은 무슨적 법이다? 영적 법이야. 이 영적 법으로는 내가 실제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든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바로 죄를 더하게 하리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보면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왜?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슨 일이야?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해가지고 막 살아나고 병이 막 낫고 막 얼마나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맞습니다라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교주가 된다고, 교주. 그러니까 제가 교주가 안 되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죄 짓는 일이 없어. 첫째, 본부장이 저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저는 절대로 잔소리 안 해. 왜? 내가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시겠죠? 저는 잔소리를 잘 소화해야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은 뭐요? 소화가 안 되고 아파. 아프면 큰일이지. 그렇잖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가 아프다는 거 이거 고민이야.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그래서 저는 절대 잔소리 안 하죠. 그런데 그럼 제가 잔소리 안 한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 그러면 내가 내 아내한테 잔소리를 안 해. 진짜 잔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잔소리 하면 나도 괴로워. 첫째 내유점자부터 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잔소리로 시작하면 반드시 싸움이 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싸움을 하면 저는 좀 참는데. 그러니까 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동갑내기 같으면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아빠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맷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유자재로 공격을 해.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 나면 큰일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병 나는 것을 그럼 내가 병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또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편할라고 마누라 병 나면 내가 편해 안 편해 결국은 이기심에서 끝나. 그런 것을 더 파고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더 많게 하려 함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착각해가지고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 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같이 다 돼가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참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 이렇게 뭐요 이렇게 숭배의 차원에서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붕 뜬다 그래요. 그런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붕 뭐요 뜨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헷가닥 해버려. 아시겠죠? 이게 막 참는 것도 유전자가 많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꺼지죠. 사람이 싸우는 게 그렇죠. 꺼지는데. 꺼지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꺼지는, 내 유전자 꺼지는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한 인간이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면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망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을 그 무슨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응? 하여튼. 비천한 몸. 아, 그렇지. 비천한 몸. 우리 사람의 비천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 비천한 몸. 제가 뭐 3장 21절 이래서 하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걸 다 외우고 있지? 막 한없이 높아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구태여 3장 21절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도 그렇게 높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 인간은 한없이 뭐예요? 한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성령은,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은, 나로서는 한 인간, 이 비천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과 함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와서 이제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을 자꾸 해 주신다고 그거를 성령의 속삭임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에 그게 들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종이 울렸다. 이제 예를 들어서 키위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키위를 고르는데 키위가 두 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꾸 세 쪽을 갖고 가고 싶어. 자꾸 과식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제 그 욕구는 어떻게 제가 생겼냐고 하면 제가 갈비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찌고 싶고, 체중이 좀 불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보고 산 거야. 두 개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그래도 살 좀 쪄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기를 원하는 양보다 항상 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자꾸, 어느 키위가 더 큰가를 보고 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래. 그 여러분들을 더 큰 거를 잡수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근데 제가 왜 이 정도로 이렇게 이거를 막 까발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쁜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까발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죄인임을 뭐예요? 인정하게 된 그것이 성령님이 성공하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한테 속삭이는 속삭임의 대부분을 어떻게 자꾸 거부해요.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음성, 그 속삭임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는 뭐하고 비례하느냐고 하면, 얼마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깊이가 깊을수록, 내가 죄인님이 나타나도 내가 겁나는 게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겁나는 게 없으면 무법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법자가 안 되려면 뭐예요? 얼마나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감동하게 되느냐. 그러면 무법자가 안 돼. 감동하지 않고, 아니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도 그냥 맨날 봐주고 벌도 안 주고 그렇다며? 그렇게 마음의 울림, 감동함은 없고 그냥 그 이름만,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면 벌 주시는 거 아니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거꾸로 깨달으면, 즉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깨달으면, 이론으로만 깨달으면, 즉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사실대로만 깨달으면, 무엇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사실대로만 깨달으면, 그 요새 밑에 그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로만 알면 나는 감동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런 폭포를 저렇게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느낄 때, 이제 그때는 우리는 드디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깨달은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좀 봅시다. The law was added. 그래서 율법, law는 율법이죠. Was added. added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다, 첨가되었다. 왜? So that the trespass. Trespass는 죄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sin 나오죠. sin이나 죄, sin은 죄죠. Trespass도 똑같은 단어예요. 죄가 might increase, 죄가 증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where sin increased, 죄가 증가된 곳. 죄가 증가된 곳은 뭐예요? 내 마음 속이지. 와, 사람들은 나보고, 아, 신처럼 받들지만, 존경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 속은, 와, 나는 여전히, 예, 이기적이고, 그런 인간이구나. 아,가,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더 증가한 그 마음 속에, 그 곳에, 뭐가? grace. grace는 은혜야. 아, 은혜가 increased. 은혜가 증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와, 난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죄인이야.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더 뭐요? 증가된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뭐요? 뭐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구원하신 은혜는 나에게 감동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옛날에 무슨 소린지, 자, 보세요. 한국말 성경으로 가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왜 몰랐어? 몰랐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나는 토요일에도 교회 가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십계명 더 잘 지킨다고 나는. 그런데 율법을 더 잘 지켜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더 구원을 더 구원받는 서열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통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이런 뭐요? 완전히 거꾸로, 그렇죠?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된 이런 상태를, 이런 변화를 소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맨날 사도 바울을 잡으러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뭐요? 탁 돌로 때리고,
그래 고소하고 뭐 치안을 물랑케 한다 이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고 이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 현대 의학을 공부한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걸 철저히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뭐요?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없다. 약은 증세만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나의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완전히 뒤집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뒤집혀진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런, 우리 남은자 집사님처럼 저런 분, 저분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여러분. 네. 정말, 예.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가장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전수받은 저의 수제자예요, 지금. 그래서 맨날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해주고. 그걸 받고 또 이제 여기도 가라. 그래서 이제 보내주고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게 자기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 강의는 참 누구누구라면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강의만 딱 따로 그 사람한테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병이 낫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고 자꾸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왜?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상담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좀 상담 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때 전화번호도 바꾸고 막 그랬어요. 왜? 너무 과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상담을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힘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과로가 돼서 상담이 싫어지면 상담하기 싫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또 악령이 뭐라 그래요? 잡신들이 너나 임마 상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싫어? 그러면 네가 그게 상담하는 게 싫다면 네가 과연 구원 받은 거야, 네가? 뭐 이제 이렇게 악령은 또 다시 조건적으로 내가 그 조건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야. 그거를 무슨 소리라 부른다? 고양이 냐옹 소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우리 순진한 토끼들은 또 그러면 상담을 또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또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네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냐를 다시 깨닫게 되고 저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고양이 소리에 또 악령의 소리에 또 벌벌 떨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안 받고 어쩌려고 그러세요? 죽습니다. 이러면 뭐요? 얼어붙잖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란 건 참 약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듣고 새롭게 재확인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자 십계명의 모든 명령은 알고 보니까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자 십계명에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 그렇죠?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요? 죽일지며. 이거 이제 약속인 줄 모르면 이제 우리는 또 고양이 소리를 또 듣는 거야. 그렇죠?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 토요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라? 죽일지라. 반드시 죽. 그럼 여러분 다 죽었어. 그렇죠?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이제 약속이 나와.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일하면 죽는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회의 영원한 무엇이다? 표징이다. 자, 뭐가 나오더니 또 표징이 나와? 언약이 나오더니 좋았어요. 언약이 나오더니 또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표징이다 이 말이야. 표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 상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 토요일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해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토요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약속이며 상징이다.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쉰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건가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냥 이거를 모르고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 안 하면 지킨 거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은 뭐를
약속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은 무슨 약속을 상징하는 걸까? 네,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 왜? 노동을 어떻게 착취당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일곱째 6일 동안만 일하고 뭐예요? 그 일곱째 날은 토요일은 쉬라. 이래 놓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쉬게 해주라는 말 덕택에 뭐예요? 자기들 쉬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 노예 계급이나 이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뭐 쉬라.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자기들은 수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을 노동을 더 시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노예 계급이나 이런 낮은 계급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요? 쉬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겠어. 그렇죠. 그것은 뭐를 약속하는 것을, 무엇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힘든 인생, 우리의 이 조건적 인생, 내가 죄인으로서 조건적인 죄인으로서 욕심쟁이로서 이기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해방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그때야말로 진짜 무엇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 그러나 여기 십계명에서는 육체적인 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토요일마다 육체적으로 쉬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다? 너희들 마음의 쉼을 내가 줄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일하지 말라 쉬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는 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루를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이 안식일 계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못 쉬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함, 그 기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를 이 죄의 세상으로서 구원해서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무슨 쉼? 이 마음에도 완전한 쉼을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에 쉬어가지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인데, 예, 그 언약은 영원한 구원의 뭐요? 상징이다. 예, 그렇죠?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동안 쉼이 없었던, 그렇죠. 왜? 그 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예, 육체적으로는 일한 거 하나도 없지. 그러나, 육체적으로 일 안 했다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 구원을 주셨어.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치유를 받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라는 분인 그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자기를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자기를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고통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가 진짜 안식. 그것은 토요일 하루만의 쉼이 아니라 어떤 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징이 토요일로 나타냈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마음의 쉼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주셔서 결국 이 안식일 계명, 그 명령도 약속이다 말이야. 무슨 약속?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마음의 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지킬 수 없었던. 그렇죠. 계명을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내 아들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면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예, 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막 경상도 사투리로 있게 해 주구마, 다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표징이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쉬게 해주시는 것은 상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영적인 마음의 쉼을 이미 받아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그날에 짐을 싸들고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짐을 싸가지고 가면 죽인다 그랬거든. 죽는다 그랬거든. 그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줄 거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짐을 들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자,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이거 못 지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런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가 많게 하셔서, 죄가 많은 사람이란 걸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율법. 그 율법, 사랑의 율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어디에 있다? 그렇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마음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요,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 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무법자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꾸 무법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래서 끝으로. 드디어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이런 말로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주제예요. 드디어 오셨다. 이때까지는 뭐가 와 있었는데? 율법이 와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곧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살리는, 살리는 뭐가 왔다? 은혜가 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나오고 나니까 뭐가 나와? 은혜가 나온다.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을 줘서 가두어 주신 것은 결국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많게 하려 하시고, 그러나 죄가 더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하려. 다 똑같은 패턴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차니 뭐가 왔다? 은혜와 진리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모세의 사명은 뭐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와서 드디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많은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반대인 것 같아도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 그 목표는 율법을 주신 목적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짝꿍이 맞다. 그거를 잘못 보면 뭐예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짝꿍이 딱 맞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이제 정리가 착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와 기쁨, 뭐로 무법자가 되는 여러분이 아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우리 힘차게, 힘나는 얘기죠. 그렇죠?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건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사실상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더 깊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놀라고 또 놀라고 그 깊이가 더 깊고 그 높이가 더 높고 그 넓이가 또 한없이 넓은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정말 철없는 무법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감사와 감동과 함께 생기를 넘치게 받아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